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상승장을 보는 분은 한 명도 없네요. 세 명이 보합권을 보고 있고 두 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S-OIL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한국조선해양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 및 철강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파미셀을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원익 P&E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상승세로 좀 예상하기에는 좀 약간의 좀 힘들죠. 우선은 그 전에 가장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 연준의 뭐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다시 한번 엿보였고요. 뭐 금리도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담이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세 장기라고 상승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실적 발표 기간인 만큼 이 펀드멘트를 기초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그 현상이 우리나라도 시작됐지만 미국이 먼저 시작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어떤 뭐 테슬라나 여러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가 있기 때문에 뭐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그 하단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중국 쪽도 그렇지만은 소비 촉진을 위한 표적 정책을 좀 실시하는 거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을 뭐 짓누르는 이런 금리나 인플레 우려는 이미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보합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장 후반에 갔을 때는 상승세로 이끌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별로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어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원전, 뭐 철강주, 뭐 그리 이런 어떤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들한테는 강하게 몰린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섰을 때는 시장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금리나 인플레 우려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에 확신이 든다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어떤 전략까지 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 자체는 지금 변동성 자체가 계속 왔다 나빴다가 반복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이제 고조될수록 확실한 모멘텀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결국에는 정책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뭐 명확하게 이제 그 흐름이 보이는 그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관련주로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뭐 그저께 나왔던 얘기죠. 그 인수위 관련해가지고 인수위에서 원자력 발전소 18기의 수명 연장한다는 방안 추진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뭐 긍정적인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불확실성이 있어서 오히려 조정을 받는 시기 혹은 시세가 나오는 시기 어느 시기건 간에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거든요. 결국 테슬라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그 밑으로 낙수 효과를 인해서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겠죠. 일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해보다도 앨런 머스크 대표 CEO가 지난해보다도 최소 50% 이상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라는 것이 기존에는 이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 시점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당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 그 밑에 밑단에 있는 뭐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셀 업체들이 증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 업체들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폭넓은 시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결국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이 그리고 전기차라는 것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2차 전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만 이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전 시설과 관련된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들도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뭐 현대차 그룹과 이제 롯데가 전기차 충전 합작사를 만든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저께 또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까지도 조금 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미디어 관련주들이 당연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미디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 정확한 모멘텀을 가진 이제 신작이라든지 기대작이라든지 신작 중에서도 기대작 이런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나아지겠지만 나아지는 섹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섹터들 위주로 조금 더 집중한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정책 모멘텀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테슬라 1분기 호실적과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욱 사장님,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십니까? 최근에 뭐 상승세가 좋은 이제 SOE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1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뭐 실적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다른 우려감도 좀 있죠.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리고 이 화학 쪽에서의 실적 화학 부분 쪽에서는 정유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정점이지 않나라고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는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제마진 쪽에 집중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정유 수급은 러시아 사태가 아니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죠. 우선 뭐 정제 제품의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상승 부분은 계속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의 뭐 1년 동안에 본다고 하더라도 정제 마진이 거의 60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뭐 사상 최대 실적도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뭐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급 불균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정학적 이벤트가 일시적으로 이 정제 마진의 뭐 변동성을 좀 이끌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은 하향보다도 어떤 최소한은 몇 달 동안은 이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OE로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부분과 정제 마진 쪽만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는 14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SOE의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1분기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SOE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오늘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원익PN입니다. 원익P&E는 이제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중에서 뭐 포메이션과 사이클러라고 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포메이션이라는 장비가 점유율 40%, 이 사이클러가 65%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패러다임이 좀 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속 충전기, 이제 완속 충전기가 국내 주요 교통 거점들에 이제 구축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인프라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원익P&E가
그 2차전지 장비 외에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조금 기대된다는 겁니다. 현재 막 급속 완속 충전기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인데 이런 셀 업체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금이 결국에는 이제 설비 투자 확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올해 매출이 이제 올해 매출이 2032억으로 작년 대비한 15%, 영업이익이 237억으로 작년 대비한 58% 늘어나는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장비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원익 P&E에 대한 관심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꾸준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원익 P&E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